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실 벽을 다 센서 스티즈입니다. 2022년 5월 18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르키입니다. 러시아군은 5월 18일 하르키우 주변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막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국경에서 남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데멘티에프카를 장악했으며 러시아 국경에서 남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테레노바에서는 전투가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군들은 이들을 막기 위해 포격을 실시했으나 별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르키우 북쪽에 있는 러시아군은 러시아 영내를 후퇴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을 계속 경계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우에서 완전히 철수를 하여 벨고로드까지 철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보보첸스크 서쪽에서 전선을 유지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지 후방이 안위험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성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동부전선입니다. 러시아군은 5월 18일에 이지움 남쪽으로 진격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은 이지움에서 남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진 도벤키에 대한 성공적인 공격을 지연하기 위해 드론, 로켓, 포병부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돈바스에 대한 공세를 재개하기 위해 이지움, 슬로반스크 고속도로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들의 진격을 지연시키기 위해 교량을 파괴하는 등 악착같이 지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량이 파괴되면 이지움 남서쪽에 있는 바라벤코브에서 러시아군이 진격하기에는 방해가 될 수 있겠지만 러시아군이 이 지역의 고속도로를 점거하게 돼버리면 그리 큰 방해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시베르스키 도네츠강의 서쪽을 도하하기 위해 리만 지역에서의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세베르도네츠크와 리시찬스크를 포위하려는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세베르도네츠크와 리시찬스크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점령한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코파스나 인근에서 세베르도네츠크 전투에 대비하여 포격을 강화하고 공세 작전을 실시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포파스나 남서쪽과 북쪽으로 진격을 시도했습니다. 허나 바하무트와 리시찬스크로 가는 고속도로로 가는 것은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지상군에 대한 항공 지원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슬로반스크와 자포리자로 진격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아버디브카에서 가장 활동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또한 현재 친러 반군 점령지 곳곳에서 시위가 있다고 합니다. 전투에서 전사한 친러 반군의 병사들의 사망 통보 소식을 알려주지 않고 있어서 가족들이 시위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생사 여부라도 알려달라고요. 또한 전상 군인들에 대한 보상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족들의 분노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러시아군은 5월 18일 아조스텔 제철소에 남아있는 우크라이나 방어군에 대해 공습과 포격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현재까지 1,000여명 정도가 아조스텔 공장에서 항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데니스 푸실리는 모든 우크라이나군이 공장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아조스텔 공장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지만 러시아의 지속되는 폭격과 공습이 있는 것으로 봐선 우크라이나군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항복을 거부한 우크라이나군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아조스텔 공장에 대한 폭격과 미사일 공습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마리우폴에서 점령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조스텔은 철강 공장으로서 약 1만 개의 일자리, 수십억 달러의 외화 수익과 세금, 그리고 2차 산업의 중심지로 마리우폴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마리우폴 시 의회에 따르면 철강 7,000톤, 철 600만 톤, 아변금속 450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었던 겁니다. 근데 데니스 푸실리는 마리우폴을 완전히 복원해 리조트 타운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리우폴 시 의회에서는 아조스텔 공장을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마리우폴에 있는 구조물의 60%가 재건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가 되기도 했고 마리우폴의 주요 경제 활동 중심지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상황인지라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우폴을 관광 및 레저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발표는 마리우폴을 점령해도 그리 큰 이득을 얻지 못했다는 뜻과도 같은 뜻입니다. 즉 피로스 승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점령 당국은 체첸에서 고위급 대표단을 초청하여 체첸 공화국과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는데요. 이는 마리우폴을 함락시키는데 체첸군이 적지 않은 공을 세웠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체첸군은 마리우폴 항구를 복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우폴이 러시아 경제에 종속되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 전선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지상 공세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진지에 대한 폭격과 정찰만 수행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자포리자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진 오리크이브에 대한 공격을 진행하기 위해 군대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헤르손과 미콜라이우를 요새화시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지역에 대한 폭격을 이어나가면서 탄약고 3동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는 자포리자 원전을 점령하기 위해 자포리자 지역의 일부도 합병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러는지는 데니스 푸실린의 성명에서 잘 파악할 수 있는데요. 푸실린은 원전을 점령하여 우크라이나에 전기를 판매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를 전력 등으로 종속화 시도를 하려는 속셈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주적인 러시아와 이러한 협력 관계를 맺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엔노오다에서는 러시아 합병으로의 국민 투표가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발 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